양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웃사랑 효 잔치가 열린 건데요. 현장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양주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무료 급식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양주지혜와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주최로 제12회 이웃사랑 효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는요, 제가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분들한테 좀 활발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또 이곳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합창단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잔치의 문을 활짝 열고 어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른들과 장애인 이웃을 응원하기 위해 참여한 정치인, 기관장들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즐기시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안과 밖을 가득 메운 장애인, 어른들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답답함을 털고 나온 듯 즐거워 보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자들의 활동,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그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